자, 오늘은 문법 강의입니다. 이제 자동사를 끝내고 타동사로 넘어갈게요. 타동사 중에서도 완전 타동사, 삼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타동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어와 다른 존재인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은 34강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와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1장 8분사의 개요에서 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어, 보어와 함께 목적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강의 드린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구, 그리고 명사절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목적어의 개념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어란 주어의 행위, 감정, 소유, 인식 등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 두 번째로 목적어의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와 명사절이 올 수도 있다. 명사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that, if에도 의문사가 있었습니다. 12강과 13강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시 복습을 하시거나 이 12강과 13강을 처음으로 듣는 분들은 행위가 목적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이나 사건이 목적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예문들의 해석은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우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블로그에 해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삼형식 문장은 때로 목적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를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내 가방을 채웠다로 끝내면 사실상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되죠. 뒤에 책으로를 넣어줘야 의미가 잘 통해요. 나는 내 가방을 책으로 가득 채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장의 5형식이 아니라 7형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냥 5형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형식, 2형식 동사들의 종류에서도 배웠지만, 뭐, 일형식 문장만 하더라도 단순히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유도부사가 이끄는 일형식 문장도 있고, 가주어, 진주어 형태의 일형식 문장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형식을 자꾸만 세분화하면은 문장의 형식을 한도 끝도 없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냥 5형식으로 분류하는 게 낫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이 예문들의 나머지 해석들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자동사와 타동사와 관련하여 동사들은 다음에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뭐 그다지 설명할 것이 없고, 네 번째, 자동사와 타동사로 둘다 쓰이면서 의미가 다른 동사들은 35강 주의해야 할 일형식 동사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do, work, pay, count 등의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때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세 번째, 자동사와 타동사로 둘다 쓰이면서 의미가 비슷한 동사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동사와 타동사로 둘다 쓰이는데 의미가 비슷하느냐? 이 동사들은 또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몇몇 타동사들은 문맥에서 그 의미가 명확할 때 목적어가 생략되어서 자동사로 쓰입니다. 가령 문을 빼꼼히 열고 방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볼 때 들어가도 돼요라고 하죠. 반드시 방에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May I enter the room도 맞는 말이지만 May I enter까지만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예문들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면 됩니다. 역시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동사들은 절대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문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동사로 쓰일 때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타동사로 쓰일 때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 역시 절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문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죠? 그 문이 열렸다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죠? 누군가가 그 문을 열었다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문장의 오픈은 열리다, 수동의 의미죠. 두 번째 문장의 오픈은 열다, 능동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수동태로 전환해 볼까요? 수동태를 아직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기본 지식만으로 한번 전환해 보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로 튀어나가죠. 그리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로 전환됩니다. 주어가 the door로 3인칭 단수이고 opened는 과거 시제니까 비동사는 was를 쓰고 open, opened, opened로 3단 규칙 변화하니까 과거분사는 opened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인 someone은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뒤에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the door was opened by someone. 그 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열렸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니까 the door was opened. 그 문이 열렸다가 되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을 수동태 전환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사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해요. The door was opened는 행위자인 by 플러스 목적격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행위자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는 반면, The door opened는 행위자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두 문장은 거의 99.9%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면 돼요. 보시다시피 이런 유형의 동사들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동사들이에요. 그리고 해석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픈을 열다로 해석할 것인가, 열리다로 해석할 것인가는 문법적인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앞뒤 문맥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구별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쉽기만 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유형들의 동사들이 다소 어렵게 쓰이는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소 재미없고 지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강의는 다소 어려우면서도 재미있고 또 중요한 강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